그다음에 중통제 통해서 중통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 지금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통제를 쓰는 추세예요. 중통제를 쓰는데 중통제의 옵션을 잘 설명을 잘 보시면 극대화 피해를 주면 적이 출혈을 일으켜 3초에 걸쳐 무기 공격력의 7,750%만큼의 물리 피해를 받음이라고 적혀 있죠. 근데 이 옵션이 우수가 쓰는 이 옵션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피해 광란에 빠져 20m 내에 출혈 중인 척한 마리당 공격력 속도 3% 증가. 공격 속도 3% 증가는 이 공격 속도 세부 사항에서 공격 속도 증가 38%, 여기에 합산되는 옵션이고요. 우수가 중통제를 끼면 중통제 발동을 어떻게 시키냐? 대부분의 이제 그 돌계 파티에서 법사가 중통제를 끼는데 법사가 발동시킨 중통제의 공속 3% 피해 광란에 빠진 몬스터가 운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운수는 극학을 챙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운수는 극학을 챙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. 왜냐, 마법사가 벌써 피해 광란에 이제 빠진 몬스터들, 디버프죠? 디버프를 건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몬스터 주변에만 있어도 운수는 자동으로, 중통제를 낀 운수는 자동적으로 적용이기 때문에 굳이 운수는 극학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. 운수는 이제 극학을 챙길 필요 없이 그냥 강이나 세팅하시면 되고요. 중통제만 끼고 있기만 하면 돼요. 그 발동은 마법사가, 탈 돌계의 마법사가 발동시켜주니까, 운수는 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.